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 광물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갈륨 등 수출 제한이 중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불러와서 시장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중 공격에 나서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도 보복할 수단이 있음을 미국 등 서방에 과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시점 또한 미묘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대중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중국은 옐런 장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광물질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제한 조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수입선 다변화에 즉각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자원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가 난 4일 바로 성명을 내고 두 금속 모두 다른 공급 루트가 있다며 중국 조치의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제한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건 희토류 사태 당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분쟁 지역인 조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안경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자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수입선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꿨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후 호주와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중국의 전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국가들도 희토류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수입처 확보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2010년 98%에서 2022년 78%까지 줄었습니다. 영국 주요 광물 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금속은 특별히 희귀하지 않아서 대체 수입처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적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에나 에시톤 연구원은 중국의 새로운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외국 업체가 생산을 중국 밖으로 이전해 공급망 다각화 추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